이제 두 번째 피칭에서 오늘 46개 던졌는데 피칭할 때부터 원하는 곳에 던지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피칭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제 감각을 찾으려고 피칭을 하거든요. 거의 제가 뭐 던지고 싶은 쪽에 그런 쪽에는 거의 80-90% 다 던진 것 같고 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지금 저희 팀의 어린 친구들처럼 막 150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서 저는 스트라이크 비슷한 볼을 많이 던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좀 더 생각하고 작년에 연습을 했던 게 그게 마운드에서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. 우성이 형 저페이 90억 했잖아요. 그 중에 10억 제 거예요. 제가 매년 맞아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오늘 캠프 와서 지금 세 번째 피칭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한 70에서 80% 정도 했는데 아직 승이 안 차고 근데 이게 캠프 오면은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이런 시기니까 지금 그냥 좀 긍정적으로 이게 천천히 잘 조급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. 나에겐 시간이 없다. 조급하다. 나에 나와 있는 김민우 특파원. 우리 태국 멤버네.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던 거 아니야? 그건 아니었어. 아니었어. 저는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.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순조롭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김민우 특파원. 저도 저번 피칭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피칭이 좀 괜찮아서.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받은 거 아니에요 상원이? 상원이 원래 기분 발하시는 상원이 원래 조금 저 많이 띄워줘요 그리고 저 아이인 줄 아나 봐요 그냥 지금 뭐 생각한 대로 잘 준비되고 있어서 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꼭 저희 셋이 잘해서 올해 태국 같이 가자고 하는 쪼르는 멤버들이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애경이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냐 이런 말 나오길래 잘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돈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. 아빠 백.
근데 막 구위나 이런 건 아직 막 마음에 드는 만큼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건강하게 던지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만족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뚜렷한 목표는 아닌데 작년에 너무 부진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이닝은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선수가 될 수 있게 잘 해보려고요. 지금 네 번째 부패 피칭 했고요. 지금 제 몸 상태에서는 거의 100% 생각하고 불펜 피칭을 했습니다. 오늘은 모르겠고 저번에 할 때는 40 중후반 나온 것 같고 계속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, 지금? 네. 일단 계약은 좋은 계약을 했으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안 아프고 1년을 어떻게 풀로 1군에서 던질까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안 아프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일단 한 몸은 100%로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한 상태는 80%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첫 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한 시즌이 금방 끝난 것 같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작년에는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구단들도 제 공에 이제 분석도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년에는 조금 주춤했던 것 같은데 일단 목표는 50경기 이상 무조건 던지는 거랑 50경기에 55이닝 이상 던질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거의 한 80-90% 이상 던졌고요. 이제 좀 있으면 시합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모든 구종 다 던지면서 좀 감각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진롱에서는 선발로 좀 많이 던져가지고 그리고 힘 좋은 타자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경쟁력 있게 던진 것 같아서 네, 좀 자신감을 많이 찾았죠 거기서.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일단 팀이 너무 많이 처져 있어가지고 몇 년 연속으로 네, 팀이 좀 더 순위를 상승하는데 네, 제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. 네, 그리고 일단 팀 성적이 우선인 것 같아요. 미국 와서 첫 사이드 피쳐봤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 몇 번 더 던져봐야 되고 컨디션도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목표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목표보다 힘이 많이 오기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, 한 시즌을 치를 때 4월달 5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에 완전히 베스트로 최선을 다해서 쏟고 난 다음에 생각하려고 합니다.